2022년 5월 8일 새벽 3시 14분입니다. ETC부터 보겠습니다. 만도가 뭐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해가지고요. 뭐 목표 주가 정도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었고,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장중 신고가 돌파. 이번 이제 정부 이제 월요일부터 바뀌죠.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기 때문에 방산 쪽 더구나 좀 갈등 구조를 좀 많이 만들게 되면 좀 더 탄력 받을 수 있는 주가가 그 종목이 될 겁니다.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좀 일본이랑 같이 뭐 해서 한미일 훈련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 뭐 관련된 또 훈련들도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포스코가 이제 한국전력이랑 수소사업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고, 전력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민영화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쪽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GS 리테일 잠깐 올랐다가 막판에 금요일날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84.9% 감소했죠.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2, 3분기 되면 이제 회복이 되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빠졌을 때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쿠팡 가격 아직 결과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수지 씨가 사이더스 IHQ랑 전속계약 했다. 여기서 이렇게 뭐 80%로 높인다. 한국카본 뭐 나쁘지 않고요. 삼성전자 뭐 DX 부분, 그리고 이제 5G 쪽 공급자인가요? 뭐 아무튼 그쪽으로 1조 정도 뭐 뉴스 나왔는데 제가 뉴스 자세히 안 봐서 그것 때문에 이제 5G 쪽도 괜찮았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, 이게 이제 조만간 M&A 아마 정부 새로 바뀌고 나면 이제 복권을 해주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돈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삼성전자도 좀 오를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때 있죠. 요 전후로 해서 아마 복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 괜찮아요. 그래서 뭐 단기로 아니면 또 6월달까지 하면 또 배당 나오잖아요. 그걸 노리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하이브 좀 괜찮게 나왔고 2분기도 잘 나올 겁니다. 2분기 잘 나올 건데 6월달 앨범 있으니까 이제 빠질 때마다 이제 매수하시면 되고, 하이브도 이제 제가 주주가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 이렇게 그리고 GS25, GS 리테일 연결되죠. 7월부터 판매 된다고 하니까 이때 좀 이슈 있으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 쪽이 뭐 좀 문제가 좀 많이 났죠. 이런저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탈 클레이튼 현상인데, 여기 지금 그 뭐죠, 위믹스 쪽도 3.0 뭐 새로 해가지고 뭐 좀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스공사 이렇게 LNG 쪽 이게 나오고 있고요. 여기 나오고 나서 좀 EV수성 좀 잠깐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잠깐 올라왔는데 이거 단타 잠깐 했었고요. 그 다음에 SK스퀘어랑 텔레콤 이렇게 공동 투자한다고 돼 있고, 지금 SK 같은 경우는 지금 IPO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고평가다라고 해서 실패했죠. 그러니까 흥행 안 될 것 같아서 IPO를 지금 철회했습니다. 지금 이게 LG화학이 불러온 그 다단계처럼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, 이것 때문에 이제 꼭 그 게임 주주들 한 하반기 정도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, 이번에 그 올림픽, 동계올림픽도 이제 중국이 거의 뭐 망했다고 봐야 되죠.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
연기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게임 같은 경우 그 클레이 뭐죠 저기 배틀그라운드 포함해서 뭐 스트리트 파이터 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조금 더 연기 테마로 볼 때 좀 연기될 확률이 높고요. 그렇다고 합니다. 뭐 중국 이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여러 가지 좀 볼 게 많습니다. 뭐 환율도 그렇고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금리 상승으로 해서 지금 부채가 꽤 많죠. 여기가 부채가 많아서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갈수록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집니다. 대신에 뭐 니켈이 그나마 좀 아직까지는 10년 좀 빠져서 3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봤을 때는 뭐 아직은 그래도 갚을 돈보다는 또 좀 버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. 이제 다음 주면 1분기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좀 높긴 한데 부채도 많고 해서 러시아 뭐 가스관이 아니라 LPG 쪽 이것도 있어서 살짝 좀 애매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되면 2분기 3분기가 넘어가면 이제 스텍스 이제 에어로 서비스나 그 다음에 그 리조트 있죠 뭐 그쪽도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흑전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분기에서 윗골이 나올 확률 높고요. 윗골이 나올 때 좀 정리하려고 다음 주에 좀 추매할 예정에 있습니다. 추매해서 좀 빠지면 금요일날 미증시 안 좋았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는데 매수해서 1분기 좀 나름 좀 괜찮게 나오면 5,600원, 4,600원 정도에 다시 매도할 수도 있고요.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폴라리스 시핑이 부정적에서 안정적 그러니까 한 단계 낮아졌는데 이게 뭐 요런 거 지배구조 그 다음에 과중한 차입 이게 사실 크게 바뀐 건 없고 그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이게 본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제 빌려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수익은 좀 괜찮게 나왔지만 그 용선 이런가요? 그 보유 중인 배 중에서 하나가 부딪혔던가 아니면 뭐 침몰됐던가 그래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손실이 나온 걸로 재무제표 보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대한전선에서 인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이대주주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. 부채 비율이 500%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수소법이 일부 통과가 됐고 민주당에서 이건 하는 거니까 주산 퓨얼셀 뭐 포함해서 수소 쪽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STX도 이제 주산 퓨얼셀과 그 뭐였죠? 그 예전에 오래돼가지고 그 수소 뭐 전력 생산하는 거 좀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정부 바뀌고 나면 또 뭐 새로 좀 탄력 받아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인프라 까는 거 아마 맡아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. 뭐 반응 없었고요. 차트로 보면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렇죠. 무난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서 한번 빠지면 잠깐 매수해서 1분기 보고서 잘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매수해서 4,600원에 다시 터는 걸로 좀 더 올라가면 5,600원 부근까지 틀 수도 있으니까 이때 추매한 것도 나눠서 할지 아니면 한 번에 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실적 보고 가야 되는데 상사주들 다 잘 나왔어요. 상사주들 근데 주가가 막 급등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우상향 나온 상태에서 실적 나오고 살짝 떨어지거나 뭐 보합 수준인데 횡보 뭐 가는 방향인데 스틱스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단기로 반짝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. 네, 아무튼 다음 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스틱스 중공업 K조선에서 이제 8주 수주 임박 이런 게 있었고 수소법 일부 통과됐으나 이제 반응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도 약간 뭐 그래도 네 살짝 좀 올라준 점 네 뭐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. 아직은 뭐 크게 뭐 변화가 없기 때문에
일단 뭐 그냥 버티면 될 것 같고요. 내려가면 네 좀 4,600원 이하로 뭐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하천기계 나쁘지 않죠. 밀리지도 않고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이제 테마가 끝났다고 해야 될까요? 네 거의 그런 느낌이죠.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느낌인데 흐름 괜찮습니다.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뭐 이 정도면 뭐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됩니다. 위니푸드 금요일날 잠깐 반짝 막판에 좀 오른 것 같던데 그쵸? 막판에 좀 오르고 10위에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최고는 상한가까지 갔더라고요. 1600 정도 기준 잡으면 되는데 뭐 이건 뭐 차트적인 거니까 뭐 크게 신경 뭐 공부하시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뭐 특별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단타긴 계속 괜찮은 타이밍이에요. 지금 5월 9일이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 쪽에서 VI가 5월 2일 날 이렇게 투시작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. 그 5월 9일 날 러시아에서 이제 종전을 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지금 뭐 재래식 같은 걸로 많이 갔잖아요. 근데 완전히 도시를 날려버릴지 뭐 이런 걸 아마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푸틴이 뭐 아프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다 지금 사이버 공격의 일환일 수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의 또 이런저런 뉴스들로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거라서 뭐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전쟁을 더 이어가게 되면 식품 쪽 원자재 이런 데 더 영향을 받겠죠. 아니면 뭐 종전을 하게 되면 이제 원자재도 많이 빠지고 식품 쪽은 원자재는 한 6개월 정도면 회복이 되는데 식품 쪽은 글쎄 올해 기후변화만 크게 문제가 없으면 물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.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음식값부터 뭐 원자재까지는 올해 하반기 혹은 뭐 1년 이상 또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요. 그 저번 주는 매도를 하나도 안 했고요. 그냥 매도할까 해서 원래 1800원에서 2000 사이 그냥 매도하면 되니까 이때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건데 아직 그 상반기 그 푸드나무 이게 할지 안 할지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아무튼 뭐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 기다려 볼까 해서 나머지 한 3분의 1 남은 거 그냥 홀딩 중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 그 취임식에 그 중국 그 뭐 시진핑 오른팔이라고 하는데 이름 제가 처음 본 분인데 그분도 온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좀 뭐 아직까지는 뭐 중국주들 좀 들고 가도 되겠다 싶어서 네.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. 많이 올라가도 사실 뭐 전혀 뭐 고평가 그 저점이기 때문에 더 갖고 싶긴 한데 또 갈등 구조로 갈 수도 있어서 아무튼 최대한 5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쿼드 발표 나올 수도 있죠. 그래서 한 그때까지는 한 1000주나 2000주 빼고 나머지는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. 네. 아무튼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시면 수익 꽤 짭짤하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날 요런 거 휴게소에서 뭐 1호점 로봇 카페 그리고 휴면해제가 뭐 400만 명 생각보다 뭐 빠르게 되고 있지는 않고 5월 말에는 6만 가능할 걸로 알고 있다. 5월 한 초반 중순 정도면 그 사진 업로드 다 된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업로드 되면 보이시죠? 어느 정도 되면 프로모션 깜짝 놀랄 깜짝 놀랐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이게 크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긴 할 거예요. 아마 요거 기다리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코넌이랑 여기도 리브랜딩 하면서 뭐 또 이제 나오겠죠? 같이 보고 있으니까 선물 가게 서비스 뭐 요런 거 아무튼 요런 건 다 이제 그 다날에서 결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도토리도 결제하면 다날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페이코인 관련해서 악성 루머 뭐 이런저런 게 있어서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단타 한번 했고요.
그리고 또 다시 샀습니다. 빠져서. 아무튼 그렇고 뭐 CBI 여기 NFT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. 그리고 2일날 지난 4월 한 달간 950만 명 실명 인증 꽤 됐죠. 아 이게 금요일이나 목요일 뉴스일 거예요. 이게 인증 꽤 된 상태고 지금 뭐 그 리뷰나 뭐 그 레이트 별표 2점 몇이더라고요. 그래서 쏙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새로 이제 그 업데이트도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한번 테스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 결제는 모두 단화를 거친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이런 거 페이코인 통한 블록체인 방식까지 포함된다. 이렇게 뭐 페이코인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넌이 이런 것도 한다라고 합니다. 5월 중으로 이제 결정될 거라서 이제 코인은 거의 정리할 예정이고 페이코인은 아마 들고 있을 확률 높고요. 다날도 그냥 들고 있을 확률 높고 원래 좀 더 사야 되는데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. 5월달 내로 지금 사실 사도 되거든요. 사도 되는 가격이라서 여기도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살 수도 있어요.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사야 될 게 좀 몇 개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뭐 들고 있는 것만 그냥 홀딩 상태고 살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. 아마 호재 뜨고 올라갈 것 같으면 일단 코인 쪽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코인 쪽에 더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유니슨 매수할 가격이죠. 이 정도면 뉴스는 특별히 없었고 2200원 다음 주 월요일날 내일이죠. 내일 매수 바로 들어갑니다. 이 가격에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고 제가 금요일날 바빠서 못 샀는데 이 가격 오면 이제 금요일날 매수 다시 2차 매수 들어갈 거고요. 전과 똑같이 매도 구간은 정해놓고 정리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금요일날 좀 괜찮았죠. 생각보다 더 올라갔어요. 한 이 정도까지면 그래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거래량도 괜찮고 전선주 쪽 좀 괜찮았고요. 구리 가격이 그래도 아직은 높으니까 뭐 영향은 있을 것 같고 인프라 확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보면 되는데 중간 선거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5월 9일날 종전 나온다고 하면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잘 보시면 좋고요. 이런 거 있죠. 전력망에 대한 대자연화 변화가 감지된다. 뉴스 떴습니다. 그냥 뭐 2호를 붙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해보고요. 여기도 뭐 단기로 보면 2000원 넘으면 매도해도 되니까 네,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뭐 한 감자 가격 2800, 3000 정도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계속 들고 있습니다. 빠지면 사고 아니면 올라갔을 때 정리하는 방법을 쓸 것 같네요.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살짝 한번 올랐었는데 SM 쪽 전체적으로 다 올랐었는데 그냥 오른 것 같아요.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블 영화 나오면 SM 라이프 올라가거든요. 극장에 사람 많이 몰렸다고 해요. 최근에 어린이날 특히 그래서 그날을 또 그런 것도 대비해보면 3,000원까지 또 갈기 좋으니까 그쵸. 빠지면 매수하시면 돼요. 2,700원은 좀 애매하고 많이 밀리면 2,50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YG 플러스 흐름이 꽤 좋습니다. 이제 콘서트부터 해서 6월, 7월, 8월 되면 이제 하겠죠. 이제 글로벌로 나갈 테니까 빅뱅도 글로벌이고 그 다음에 뭐 아이콘부터 해서 다들 뭐 일본부터 뭐 동남아 그리고 빅블랙핑크는 뭐 북미, 남미 뭐 다 가죠. 그리고 유럽도 가고 그 다음에 빅뱅 같은 경우는 뭐 미국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디죠? 그 UAE 같은 그 중동이랑 아시아 쪽은 아직도 인기가 많아서 아무튼 꽤 수익 많이 나올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추면 한번 하고 나서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. 네. 아무튼 그렇고 펄어비스 생각보다 좀 더 빠졌는데 7만원 한번 찍어줬잖아요. 요게 그 주식 소각 요걸로
7만원 찍어버려가지고 조금 이게 그러니까 빨리 나온 거긴 한데 좀 더 빠졌을 때 나왔으면 오히려 어느 정도 가격 유지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. 물론 이게 그 회사 입장으로서는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회사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거고 주가 방향으로서는 살짝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도깨비 얘기인 것 같아요. 이런 게 MOU 해서 이제 경복궁 홍복전 콘텐츠 확산 여기 아마 맵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계속 사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한번 주봉으로 보면 이 정도 있잖아요. 그죠? 이 정도까지 6만 5만 후반 정도까지 해서 7만 4천 6천 이 정도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거든요. 좀 길게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빠지면 그만큼 단기 반등한 7만 4천 원까지 아니면 그 최근에 찍었던 7만 원까지 올 확률이 높으니까 빠질 때마다 천천히 사서 물량 너무 많으면 좀 덜어내고요. 아니면 그냥 계속 묻어서 비중 늘리실 분들은 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. 2주 후에 업데이트 가능하니까 아직 타이밍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순위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7만원 4천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운 좋으면 8만 정도까지. 네.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고 나서 사람들 그 리뷰나 아니면 특히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뭐 이런데 이것저것 잘 살펴보시면 주가 단타 하시기에 꽤 좋은 타이밍이 될 겁니다. 저처럼 뭐 도깨비 계속 보고 가실 분들은 그냥 매집이죠. 빠지면 얼마나 좋습니까, 그죠? 그리고 GS리테일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전에 한번 요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거의 뭐 코로나 때 수준이죠. 이제 회복 되긴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기요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편의점 쪽은 이제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래도 조금 더 살 생각입니다. 월요일날 아니면 화요일 정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은봉 터졌기 때문에 더 밀리면 안 되는 차트네요. 아무튼 네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날 좀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. 비중 조금 실어볼 수도 있겠네요. 자, 그리고 키스트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. 여기도 조금 더 빠지면 엔터주도 좀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. 그때 좀 빠지면 사고 여기가 키스트가 자회사가 일본에 있어요. DA 뭐 있는데 그쪽이 이제 매출이 잘 나올 수도 있죠. 이제 정부가 바뀌면 일본 쪽과 이제 관객이 개선되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기대감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빠지면 혹시라도 만원 밑으로 더 밀리면 좀 비중을 좀 실어도 될 거예요.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좀 뭐 괜찮다고 봅니다. 한 6만 2천원까지 해서 6만 6천원 사이 6만 6천원대까지 계속 매집하시면 되고요. 뭐 특별히 뭐 다른 말 할 게 없죠. 그리고 만도 여기 지금 6만 4천 5만 4천 6백원 정도에 매수했고요. 좀 더 빠지면 살 거고 이 정도에서는 10주만 샀는데 이 정도에서 올라가면 뭐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나올 예정입니다. 여전히 하이브 입성했습니다. 그 화요일부터 입성해가지고 25만원부터 매수 했고요. 더 빠지면 더 매수할 거예요. 6월달 BTS 신곡 나오잖아요. 빌보드 무조건 1위 하겠죠. 매출 잘 나오겠죠. 공연하겠죠. 좋을 거기 때문에 2분기, 3분기까지는 꽤 잘 나올 거예요. 이제 군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애매합니다만 어차피 안 되더라도 저는 뭐 어쨌든 뭐 단기로 보고 산 거라서 일부는 남겨놓을 생각입니다. 혹시 또 뭐 군 면제 사실 뭐 클래식 쪽만 스포츠 선수나 뭐 이런 쪽만 면제되는 게 조금 그렇긴 해요. 왜냐하면 BTS도 충분히 그 올림픽 아니면 클래식 1등한 사람들과 그 노력의 그 결과는 뭐 좀 뭐랄까 방향은 다르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여론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
면제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뭐 빌보드 1위도 뭐 충분히 한국인으로 살기 힘든 거니까요. 아무튼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ETC 보면 대한제분이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고요. 올라갈 것 같긴 한데. 그리고 뭐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은 실적 1분기 꽤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가항공사들 일본 쪽 그 나리타랑 어디 뭐 좀 개방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좋을 수도 있고요. 일단 여기도 많이 빠지면 사면 되는데 유증 한번 하고 한번 탁 튈 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.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은 이게 유증 들어가긴 해야 될 거예요 무조건. 그리고 한전 가스공사 좀 괜찮고요. LG화학 생각보다 괜찮고 푸른기술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EV 수성 1600 초반에 잠깐 언제 올랐더라? 아무튼 이때였나요? 정리를 단타 좀 했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 이 정도면 매수해도 됩니다. 매수해도 되니까 사셔도 되고 여유 되신 분들은 한국 카본은 뭐 계속 괜찮을 거고 그 해운주들 좀 괜찮았어요 저번 주.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저는 뭐 더 사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. 그 삼성중공이나 뭐 조선 쪽이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고 환율도 지금 꽤 높잖아요. 그래서 후판 가격도 높은데 나머지도 다 올라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 상황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어쨌든 뭐 저는 조선주 쪽 한 2, 3년 정도부터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버텨서 아무튼 다들 수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모의 투자는 뭐 EV 수성 잠깐 한번 한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.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